강성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사람들이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럴 수가 있어.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이런 거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이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구라도 걸려들어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펼치는데 밥으로 쓰는 거야.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함정을 파놓고 들어오게 해놓고는 터지기 전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이용해 먹는 거지. 이런 사건까지도 자기네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써먹자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어떠한 것도 그렇게. 그래서 내 말을 믿어라. 네가 보는 건다 거짓이고 네가 듣는 건다 거짓이다. 그래서 가짜뉴스, 가짜뉴스, 가짜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게 언론을 통해가지고 조중동을 통해가지고 흐려놓는 그런 연막작전이라 그러지. 그걸 피고 있는 거라. 진짜 조심해서 그렇게 바보 병신 취급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보도도 제대로 봐야 되고 그저 울분으로 격분해서 또그 안에서 또 편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큰일 나. 그러다가는 저들의 밥이 된다고. 언제나 냉철함은 잃지 말아야지. 가장 냉철한 사람이 가장 잘 공격할 수 있어. 마구잡이로 대들다가 저렇게 먹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강성이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머리를 짜내고 나름대로는 정제된 말을 하려고 다듬고 다듬어서 했는데도 저렇게 당하잖아. 그래서 힘을 합쳐서 머리를 짜매서 참모를 중심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접근해 가야 된다. 그러면 참모는 누가 가장 일을 잘하는가 보면 알 거라. 그렇게 모여들어야지. 너무 산발적이지, 지금 70%가. 그거를 누가 진짜 참모인지를 딱 정해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현주가 이재명과 함께 가겠다 그러면 민주당 안 들어와도 돼. 이재명과 힘을 합치겠다 그 소리만 딱 해도 되는 거야. 무언을 다 했거든. 그런데 정확한 말로는 안 했거든. 물론 그렇게 되면 이현주가 국힘도 탈당을 했겠다. 또 타겟이 되지, 위험해지지. 그럴 바에야는 아예 민주당의 보호속으로 들어가서 인재로 영입해달라. 내가 뛰겠다. 민주당 투사로 제대로 뛰어보겠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멋질 텐데. 지금 세상에 안될게 어딨어. 뭐 체면 차리고 그래. 그 사람 성격이 딱그 자리에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